400전입니다. 자라이프 선수가 400전을 치르게 됐는데 대단한 업적을 찍어냈습니다만 지금 웃음을 짓기가 어려울 정도의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이 만들어놨던 이 숫자 자체는 정말 네 번째 업적입니다. 딴 거보다 젠지의 앞라인이 일단 엄청 단단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라인도 끝까지 누가 어디로 갈지도 좀 궁금하고요. 뭐 예를 들어 마오카이도 라인 마오카이가 가능을 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케넨이 이제 패치 이후에 상성도 잘 안 타면서도 주도권 잡고 한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픽으로 급부상하면서 티어가 좀 확 오른 느낌이 있는데 네. 그라가스가 나름 이론상 보면은 좋은 대응책이 되는 것 같아요. 영상 자체가 젠지가 워낙 일방적으로 결국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큰 의미는 없었지만 하나생명 입장에서 뱀픽적으로 할 말은 꽤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세트의 경우도 굳이 따지면 일단 네, 일단 닛이 왔어요. 지금 네, 동선을 좀 꼬았기 때문에 길게 갑니다. 네. 딜라이트를 이미 사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잡혔고 잡혔. 압박까지. 아 이번에 폼을 좋았습니다. 이번에 클리드가 합세해서 말이 떨어진 건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초반 주도권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좀 수동적인 챔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장면을 하나생명 e스포츠 쪽에서 보여주면서 전멸 잘 빼낸 거죠. 네. 어차피 전력을 해야 되는데 한번 당겼죠. 저항기 상으로 달려들어갔죠. 네 그래도 잘 빠져나왔어요 피노. 근데 이게 쪼여지면 지금 여기 한타가 열릴 수 있거든요. 위치가 좀 갈렸죠? 케넨도 와요. 케넨이 궁극기가 아니고 근데 킥이 약간 따로 있죠? 궁극기가 실쿨이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왔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젠지 조합도 단단한 챔피언들이 앞에 3명 저렇게 포진되어 있으며 그렇죠. 예. 여차하면 아니요 그런데 여기를 빼보고 있었죠? 아! 페이지가 설마! 그래서? 페이지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피너 이게 진이! 뒤에서 그라가스가 오긴 왔는데 이게 좀 애매하죠? 이거 다 당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러면 아니 하나생명! 그라가스? 하나생명! 무언가를 깨달았나요? 페이지를 어떻게든 키우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였는데 달려왔어요. 맞췄는데 이거를! 연계! 제스를 잡았어요! 순간적으로! 야 초비! 그리고! 이걸 당긴 다음에 페이지 또 먹입니다. 아, 그래서 또 한 방에 크리드가 리신 글쎄요 또 귀신같이 아니 대량 득점 젠지 야 이 야 야 이거 한번 보자. 나이스. 나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포 웨이브 때 말씀하신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대놓고 와서 전령 타이밍 한번 막아보겠다는 건데 전령은 등장. 네 여기서 앞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밀어넣고 아레시아까지 이어가면서 플레이해야 하는데 역시 옆구리에 있는데 일단 박치기만 네. 해도 이건 서고 네. 아 안 들어올게요. 그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가면 근데 이게 길어지면 다시 또 미드로 나와야 돼서 자 살펴보러 가죠. 치고 상대 나오게 끌어들일 생각인데 킹겐 아래쪽! 근데 여기서 젠지도 배리오가 없거든요. 이게 네. 해볼만 해서 구도가 지금 케넨이 네! 그리고 둘 쳐라! 그러면서 이거는 돌다! 돌아갔어요! 이러면 아니 돌아갔으가 미쳤는데요! 클리드 위험! 절타! 한타 끝! 이제 끝나버립니다! 명을 쳐놓고 끌어낼 생각이었는데 내가 이거 보시죠 볼게 앞으로 가. 나이스. 아, 근데 키를 체력 못 먹었네. 좋았다, 현준아. 그래서 하나생명이 자꾸 바론 쪽에 뭔가 좀 액션이 있거든요, 지금? 예! 끌어내가지고 케넨으로 덮치겠다 같은데. 그렇죠. 근데 바론들이 그렇다고 막 엄청 예. 나오는 거 좋았다. 일로 와봐. 케넨으로 덮치게 일로 와봐. 올라갑니다. 킹겐 뒤. 일단은 좀 진심 펀치 느낌. 일단 그라가스 안 와? 아직 안 와요. 네. 그라가스 안 와? 일단 와드 받고 네. 지금 옵니다. 온다. 케넨 위치 찾고 있어요. 이미 그라가스는 이득 많이 받거든요. 대자연을 맞아 정렬이 들리면 본대 쪽 없으면 본대 쪽 어떡해요. 본대 체크아웃. 우리 팀 다 어디 갔어. 킹겐 어디 갔죠? 킹겐도 위험해요. 네. 킹겐이 잡히면 안 될 텐데. 아 킹겐이 잡힙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생명이 그림 그리려고 물감이랑 이것저것 세팅을 엄청 잘했거든요? 스케치북이 근데 바로 찢어져 버리니까 이게 어디다 그려 그럼 그림을! 그리고 물러거라 대단한 마술을! 물러거라 그리고 타워 툭툭 칩니다.
그 뒤쪽 순간이동 각 보거든요. 아니 대놓고 와요? 사이드 억제기 밀셀 각 같아요. 헤넨이 돌아와요? 각 보고 있긴 합니다. 달려들어요? 근데 좀 늦는데요? 오긴? 이거... 오긴? 아 이게 오긴 와야 와도, 되는데 와도 괜찮나요 이게? 오긴 와야겠죠 헤넨이? 아니 이게 좀 어려운 게 아 근데 이게 출발이 좀 늦었어요. 지금 와요? 출발? 지금? 지금 출발 싸움을 걸었는데 일단 니신이 지금... 어그로 끌고 예, 딱 들어가서 라카한테 그렇죠? 이번 전투는 도제! 아 그래서! 아니 전투가 힘이 없나요? 달라요. 버텨요? 버텨요? 페이지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딨어? 다음 그리고 초미는 가운데서 같은 팀인 척. 그리고 완전 안쪽 파고 들쥐어 같이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제 결국 클린은 뒤쪽 도망갔지만 이거 어떡해요? 이거 그냥 끝나는데요? 8분 하락 생명 전체가 뒤집어졌는데요. 이것도 이거 어떻게 세워요? 세울 수 있어요? 아니, 체력 저정도 체력인데 일단 불스펠 마이니퍼 니신 합류 최대한 라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 저 체력이라 한번 네 바론 버프는 없으니까 네. 발목 잡아야죠. 근데 자야가 지금 쭉쭉 건드리는 게 간지럽히는 느낌이라 그래서 저체력으로도 안 빠지는데요? 한 번 더 one more time 대자연의 마술 길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데 잘 놀다 갑니다. 보란 쪽으로? 어? 타고 들어서? 나? 야 fade away! 나 그라가스인데? 그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쫓아가면서 아니 괜히 왔다가 아무도 쫓아가는데 너무 아파요? 아 페이저에게 맞춰! 페이저! 페이저! 페이저 그냥 들이닥쳤습니다! 예 이제는 내 턴이다! 이미 쌍둥이 하나 없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와주면 이용? 이게 하나생명 입장에서 기회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되게 여기서 하나생명의 역습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면 전멸 근데 케넨이 궁도 없고 진짜 이게 일단 매호 보란을 움직여 아니 저 정도로 쳤으면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그런데 그래도 파이퍼만 빨아들이겠어? 다음에 그럼 파이퍼가 언제 잡았어요? 근데 파이퍼가, 보란은 아직까지? 파이퍼가 리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리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전 그래서 땡그럴게요. 이거 맛 괜찮은데 마지막 기회 일단 레드 자야기 때문에 좀 힘이 있긴 있거든요. 자 킹댕돌 일단 초미가 붙었어요. 진짜 눈물이 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이번에 버텨요. 이번에 버텼어요. 와 어떻게든 한 턴 버티기 버텼네요. 자 리드 일단은 하나생명 오고 있는데 네. 오전의 승부를 봐야 돼. 하나생명의 마지막 7사표 자 이거 뒤로 빠지지 않는다. 절반 정도에 바로 중앙으로 옵니다. 중간 착륙 바론 버스트 바론 버스트 대단한 버스트 바론을 먹는데 바론 먹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결상전 하나생명 이 다음 예 네. 아이 하나생명 여기서 살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근데 페이스 페이스 쪽 페이스 쪽 파이퍼 위험해요. 파이퍼 근데 파이퍼가 상업병 그 살 사람 살자 살 사람 살자 가야 되거든요. 집에서 만나자 집으로 빠져야 되죠. 다 집으로 귀한, 귀한 집으로 집으로 귀한 집으로 집으로는 집으로 그 영혼을 아 너도 찍기가 남의 집으로 말고 난 틀렸어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날 보내줘 틀렸어. 집으로 영화가 급풍 영화가 되면 안 되는데 그나마 갈 사람들이 가긴 갔는데 세콘이는 이걸 막을 수 있나요? 갈 사람 갔는데 여기는요 세콘님은요 캐릭 궁이 없어요. 캐릭 깡통 없는 정기 없는 피카츄예요. 결국은 그 귀여운 거밖에 안 남는데 깡통 카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기...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그리고 페이즈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짐을 얹은 걸 수도 있는데 본인 딜 제리 궁각 자야 노공이야 자야 노공이야 자야 이쪽으로 보자 이쪽으로 보자 자야로 자야, 볼게 자야 팔찌도 안쪽 여기 봐줘 자야 잡았어 자야 뒤에서 봐줄래? 나 아래쪽 칠게 얘들아 끝낼 사람 끝내러 가도 돼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너무 따라가지 내가 아리 끊을 테니까 한 명만 더 끊고 알게 나요? 나머지 꺼내. 끝내 다 잡으면 될듯? 나이스 아리 잡으실 최현준씨 가줄게 캐넨 노플 캐넨 쫓아도 돼 내가 얘 잡을 캐넨 내 직근할게 가자 캐넨 직가버렸네 캐넨 노플이야 그냥 끝내자 나 공 있어 아리 잡았고 나 미카엘은 없었어 아 무조건 끝났어 잡을 사람 아 질 뻔했다 노플 1초 소환이가 발사해버렸어 넥서스 아니 이판 소환아 끝내 빨리 조합이 든든하잖아 말 그대로였습니다 참 든든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페이지가 이렇게 날뛰잖아요 그러게요 진짜 페이지 딜량이 뽑아져 나왔네요 그래서 뭐 33분대의 경기였는데 2대0으로 젠지가 그 하나 생명 익스포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기회를 다 무로 돌리면서 이렇게 경기를 잡아냈습니다